보세요. 저기 보니까 환상의 콤비라고 썼네. 쭉 펴보세요, 플래카드. 아, 환상의 듀엣. 두 분 다녀 오셨나봐요. 이제 두 분은 어떤 사이신가요? 제가 딸이 애신데, 네. 요 막내. 아. 예, 몇 개 요 막내를 하나 뒀습니다. 따님이에요? 예, 예. 아빠입니다. 아빠이고, 따님하고 아버지가 좋아, 좋아. 다 당신이 좋아. 아주 정말 즐겁습니다. 이게 다 가족이고, 이게 다 가족이고, 이게 다 사랑이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두 분이 그렇게 부르신 거 보니까 다정한데, 두 분이서 이 노래 하실 기회가 많이 있어요? 요번에 그 딸이 이제 창작이 됐는데 신청을 했어요. 네, 네. 두 분 했습니다, 연습. 아, 연습 두 번? 예, 좀 사는 거지, 부산 사는데, 네. 시간이 없어서, 아. 예, 그렇게 뭐, 미리 와서 시간이 없다고 연습을 네. 못 했습니다. 뭐, 따님은 따님대로지만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노래 많이 하실 것 같은데, 예, 예. 노래 많이 하시죠? 예, 예. 예. 준비했습니다. 뭐, 전, 저, 필요할 때 노래 하시고, 뭐, 안 풀릴 때 노래 하시고, 즐거우시면 다 풀리시죠, 뭐. 예. 한 말씀. 그러면 두 분이 오늘 무슨 의미가 있나요, 나오시? 아, 네. 저희 아빠가 이제 8월에 칠순이세요. 아, 칠순. 네. 그래서 이제 부양한에 추억 만들고 싶어서 나왔습니다. 예. 뭐 이제 8월 달에 칠순이라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뭐 오늘이 벌써 7월 24일이니까 그 엿새 후면은 곤충 축제가 열리고 예. 열리자마자 생신이시네. 저 축제 기간 동안에 네. 15일 하루를 앞두고 14일 날 네. 뭐 저도 생일이거든요. 아, 18월 14일 날? 예, 예. 이야, 예. 잘 되셨네. 그럼 저 예, 박수 한 번 더 치세요. 이게 다 날짜라는 게 뭐냐. 그리고 따님께서 이제 칠순을 기념하는 그 메시지를 한번 던져보세요. 네. 아빠 지금처럼 건강하시고 즐겁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. 사랑합니다. 아, 고맙다. 아이고, 아이고 좋아, 좀 잘한다. 아이고, 예, 예, 예. 네, 네. 아이고, 뭐 좋아, 좋아. 당신이 뭘 좋아. 그러더니 또 맞춰놓으려고 그러신다, 아버지가. 네, 이게 다 즐거운 기분이죠, 뭐. 예, 예 그렇습니다. 네. 어쨌든 건강하시고 내 중에 막내. 예, 예. 네, 그러니까 뭐 예. 우리 언니 셋이 또 이걸 보면 얼마나 좋다고 그랬어요. 네, 네 그렇죠. 아주 네.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